네, 안녕하십니까.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곤충 아카데미에서 택배가 가지고 택배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만원어치 시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개체가 왔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그럼 한번 택배 체계를 시작해보죠. 네, 다 열었네요, 지금. 내용물은 이렇게 신문지로 완충이 되어 있네요, 완충이. 신문지로 완충이 되어 있고, 오, 제가 시킨 산란목이 나옵니다. 시킨 물품은 일단 산란목하고 톱밥의 일부인데요. 산란 많이 받으려고 산란목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이번에. 오, 톱밥 때문에 이거 산란목을 따로 맺을 수가 없네요. 일단 이건 서비스 같고요, 서비스. 산란목. 일단 산란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산란목이 상당히 좋네요. 목심도 적당히 있고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저는 곤충 아카데미 산란목을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란목은 이 정도로 보고, 자, 곤충 아카데미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서비스죠, 서비스. 자, 그럼 서비스 개체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이제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서비스 개체. 네, 먼저 왕사슴벌레. 와, 수컷 두 마리가 왔네요. 제가 원래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왔네요. 역시 공카입니다. 오, 먼저 한 마리 나와줬네요. 좀 추워서 그런지 움직임이 지금 둔합니다. 자, 수컷 두 마리가 왔습니다. 수컷 두 마리가. 와, 한 마리는 좀 굵은 편이네요. 오, 제가 비골 안에 좀 굵은 개체 있으시면 좀 부탁드렸는데 한 마리가 좀 굵은 개체가 왔습니다 지금. 아, 괜찮네요 진짜. 와, 이제 한번 상세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작은 개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는 자, 딱 70이에요. 딱 70. 딱 70 나오고요. 뭐 형태는 애매합니다. 형 노멀 같네요. 노멀. 이 개체는 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극태형. 극태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떡대 개체. 이 개체는 좀 부전이 있네요. 이 꼬리 부분에 이렇게 부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꼬리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 부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개체는 누대할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자, 일단 크기는 한 7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75mm 나오네요. 지금 75mm 나오고요. 악폭이 과연 몇이 나올까요? 자, 악폭이 그렇게 굵지 않네요. 또 지금 5.6이 나오네요. 5.6. 지금 여기 보시면 5.6이 나오고 있습니다. 5.6이 나오고 좌악 5.6, 우악 5.2가 나오네요. 자, 우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든 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대충 한 중국태? 그냥 좀 애매한 그런 개체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제 눈에 진짜 이쁘네요. 와, 진짜 역시 공카 서비스 대단합니다 진짜. 와, 자, 그럼 이제 오늘 곤충 아카데미 택배 체계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